안녕하세요. 우리는 캐밍스! 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? 저희 회사가 파헤쳐지는 날이죠. 그렇다고 들었습니다. 아, 당연하죠. 그 돈 생기면 바로 도토리에 쏟아가지고. 이 문화상품권 끌고가지고. 맞아. 부금이랑 그런 게 진짜 중요했어. 그 엄청 많이 했고 사진이랑 다이어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? 미니미랑 미니미룸? 아 맞아 맞아 맞아. 그런 거 열심히 했지. 지금 너무 참담하고 까발려지면 사회생활도 못할 것 같고. 저는 또 이거 찍는다 해서 한번 살짝 봤거든요. 근데 그 사진이 약간 범상치가 않은 게 지금 얼굴이랑 조금 달라가지고 얼굴에 조금 뭘 조금 조금 시집을 갈 수 있을지. 많이 잘라주실 거라고. 근데 약간 나 좀 긴장돼. 이 세상에 내놔도 되는 결과물일까 이게? 아 지금 열자마자 떴어요. 여기 와중에 BGM이 있어요.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. 가인 조건. 중학교 때 남자친구가 선물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뭐 철 없을 시절에 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죠. 누가 봐도 철 없을 시절에 찍은 사진 한 마. 누가 봐도 불편한 포즈 아니야? 일단 이 입모양이 신기해. 처음이야? 이 입모양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렇게 지금이 훨씬 만족스러워요. 잘 되지 않았나요? 이 강아지 티는 뭐죠? 티는 귀여운데 얼굴이 전혀 귀엽지가 않아. 제가 맞춰볼게요. 초등학교 6학년? 아니, 아닐 거야. 중학교 2학년. 전 근데 중학교 때도 항상 초등학생이냐는 말을 들으면서 커가지고. 아 근데 되게 그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되게 순수하게 생겼어. 아니야, 렌즈도 끼고 할 거 다 했어. 이거를 왜 변명하는 거야? 귀요미들 다 나와. 다 나와. 다 나와. 댓글, 와. 전 귀엽지가 않아서예요, 유. 미니홈피 총평을 한번 하자면. 옛날 사진 감성이 그대로 느껴진다. 그대로 나타난다. 근데 얼굴도 다 좀 많이 가려서 좀 이 정도면은 맞아. 시집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. 짜란! 제 미니홈피입니다. 일단 저는 토탈이 27,000이에요. 좀 노는 언니였네. 엄청 많아. 어떤 게 있냐면 서방님, 흑역사, 내 분신, 이쁜이들, 롯데월드, 추...점점점, 추억...점점점, 별 막 이런 게 있어. 아마도 여기가 제 사진? 아니 무슨 얼짱이야? 사진이 거의 얼짱이야. 이때부터 포토샵 좀 열심히 하셨나 봐요. 아 근데 이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. 사진이 진짜 많다. 제가 셀카를... 좋아요 이런 것도 있었나 이때도? 이때는 퍼가요죠. 퍼가요 물결 하트. 아 요즘은 그런 게 약간 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게 너무 아쉽다. 이건 또 뭐람? 보람이 뭐지? 이 반응이 뭐지? 고양이 이거 이빨 이거 그리는 게 유행이었어. 너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힙합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. 완전 선글라스가 저 초등학교 때는 또 MC몽 선글라스 아시죠? 여기랑 색깔도 달라야 된다고. 사진은 진짜 많이 찍었어. 언니 진짜 예쁘세요. 히읗 히읗. 혹시 양 동생이었어요? 양 동생, 양 언니 이런 거 많이 했지 않나? 와 이거는 거의 한아름성이신데? 화장이 아주 그냥 근데 그래는 나 웃는 거 붕산 같아? 물음표 점점점. 아 아직 이거밖에 안 했는데 좀 힘들다. 지금이랑 거의 얼굴 비슷하긴 한데 이때가 좀 더 늙어 보이는 건 착각인가? 파릇파릇한 중3 박상아한테 늘고 하신 건가요? 이때가 중3이에요? 여기까지만 하자. 댓글에 블러 여신이라고. 블러 훈녀. 카메라 렌즈도.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. 점점점점. 좀 짜증나는 게 왜 눈썹을 안 그리고 다녔을까? 렌즈도 끼고 약간 아이라인도 살짝 했었거든. 그때는 이 눈동자 주위에 화장을 하는 근데 게 근데 봐봐 눈썹을 안 그렸어. 눈썹이 가다가 없어져 그때에서. 눈썹 문신하자. 재밌다 언니 거 보는 거. 이것도 포토샵으로 했거든. 이거 잘 보면은 블러가 삼각형 모양이에요. 스모키 화장을 하셨는 아이라인을 눈 옆에 전부 다 여기 꽉꽉 채워서 그렸어. 나는 가끔 돌아가고 싶어. 강아야 화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강아 멱살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
임마 그럴 거면 하지 마. 사진 좀 그만 찍어.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누구나 그렇게 중2를 보냈고 저는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린 씨 오늘 포함 어땠어요? 나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사진이 생각보다 또 그때 나름대로 귀여운 맛이 있더라고요. 하나 씨가 예린 씨의 인용표를 다섯 글자로 생각해요? 네 글자면 잘 찍혔다. 감사합니다. 이건 칭찬으로 듣고 진짜 칭찬이에요. 칭찬. 시집 가겠다.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케빈 수 우리 모두 흑역사는 미리미리 지우세요. 안녕.